36번째는 체이닝 메서드들을 서로 연결한다는 의미예요. 예제가 몇 개가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뭘 만들어낼 수가 있죠. 뭐 결국 뭐가 만들어지나요? 1에서부터 1, 2, 쭉쭉쭉쭉쭉 해서 10까지 이렇게 들어있는 하나의 벡터, 그죠? 벡터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이런 방식을 우리가 흔히 자바스크립트나 뭐 파이썬이나 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죠. 이런 걸 OP 방식이라고 통칭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OP, Object Oriented Programming 약자예요. Object Oriented Programming 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이걸 Imperative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Imperative는 뭐라고 할까요? 간단히 말하면은 Step by Step, 그죠? 스텝 바이 스텝 하나하나씩 무엇을 할지 하나하나씩 나열하는 거예요. 이걸 나열한다라고 표현할까요? 하여튼 스타일의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스타일의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OP 방식도 있고 밑에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펑셔널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펑셔널 방식은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를 적어요.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렇게 먼저 딱 주어가 있고 그다음에 동사가 있고, 요걸로 끝입니다. 주어, 동사로 다 끝나요. 보통 주어, 다음에 점 하나 찍고, 동사. 그죠? 주어, 동사로서 문장이 구성되죠. 일반적으로. 이런 방식을 이제 우리가 데커러티브라고 얘기해요. 데커러티브. 데커러티브라고 그러고, 혹은 또는 펑셔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펑셔널하고 OP가 정확히 어떻게 다르다라고 규정되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런 스타일을 그냥 펑셔널이라고 하자. 잠정적인 겁니다. 근데 지금은 OP와 펑셔널이 상당히 유사해졌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프로그래밍 스타일이 펑셔널 스타일이 있었고,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강좌로 만들고 있는 다 만들어뒀죠. 엘릭스입니다. 엘릭스가 펑셔널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OP, Object Oriented Programming 스타일이 있는데, 요게 뭐 자바라든가 뭐 고라든가 파이썬이라든가 파이썬, 그죠? 그리고 타입스크립트라든가 루비라든가 대부분의 언어가 다 OP 스타일입니다. C++도 마찬가지죠. C++. 그리고 이전 그 이전에 프로시주얼이라고 한 시듀얼 방식. C 언어라든가, 그리고 고도 약간 프로시주얼과 OP의 중간점이 있죠. 요런 언어들 이렇게 예전엔 다 구분이 이렇게 됐더랬어요. 엘리스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게 하나 있었죠. 루아라고 하는 거 했었죠. 루아, 하스켈 있고, 그리고 엘릭스의 모태인 어랭도 있고, 그죠? 뭐 리스프라든가 스칼라라든가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구분이 좀 정확했었는데, 지금은 펑셔널 언어들도 OP적인 특징을 가지고, OP적인 언어들도 펑셔널적인 특징을 다 흡수를 해서 지금은 서로의 구분이 거의 뭐 애매합니다. 경계가 애매해요. 어쨌거나 펑셔널 방식을 우리가 예전에는 데클래러티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데클래러티브 방식이라고, 선언적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OP 방식을 우리가 임페러티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굳이 차이를 말씀드리자면은, 임페러티브는 어떤 조금 하나하나씩 나열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를, 컴퓨터가 뭘 해야 될지를 하나하나씩 나열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 그러니까 임페러티브. 임페러티브는 우리가 디스크라이브죠. 디스크라이브 스텝 바이 스텝. 바이 스텝. What to do. 그죠? To do.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하나씩 나열을 하는 것이 임페러티브고, 그다음에 데클래러티브는 그러한 이렇게 무엇을 할지 하나하나 나열되어 있는 것을 하나의 어떤 라이브러리나 모듈로 만들어 둔 다음에 무엇을 할지만 말하는 거예요. What to do만 하는 거예요. What to do.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스텝 바이 스텝 단계는 뭔가 추상화시켜 놓는 거죠. 그래서 임페러티브 방식에 비해서 데클라러티브 방식이 훨씬 더 추상화가 잘돼 있는, 추상화가 높은. 그러니까
수상화 단계가 훨씬 더 진행된 그러한 방식. 그렇죠? 일종의 하면 얘는 수작업이라고 비슷해. 수작업. 그리고 하나 수공예 같은 방식이라 그러면은 얘는 좀 공장 자동화 방식입니다. 그게 이제 declarative와 imperative를 나누는 비교적 좀 구분하는 방식이에요. 자, 해서 그 코드를 보시면은 imperative는 이런 식으로 뭔가 일단 코드 양이 많아요. 코드가 많죠. 코드 양이 많은데 declarative 방식은 코드가 상당히 짧습니다. 한 줄, 두 줄. 요걸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방식을 이걸 터보 PC라고 얘기를 해요. 요걸 좀 잘라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전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만큼 그대로 다 가져오겠습니다. 다 가져와서 보시면 이렇게 이게 주어예요. 주어. 한번 볼까요? 주어이고 그다음에 동사입니다. 동사의 모습을 보시면은 collect라고 하는 메소드를 부른 거죠. 그 collect라고 메소드가 여기 있는 얘의 얘에 대응하는 메소드입니다. 그죠? 메소드인데 이 메소드 타입이 보시면 앞에 100 있고 그다음에 i32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collect가 리턴할 수 있는 t가 이거란 말이에요. t. 그죠? t. 이만큼이 딱 잘라내면 이만큼이 t예요. t. 지네릭 펑션이라고 우리 이전에 공부했었잖아요. 지네릭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t도 자세히 보시면은 t 자체도 또 t예요. 얘도 또 t. 얘도 지네릭이란 말이에요. 벡터도 지네릭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i32가 들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지네릭 베타를 갖는 지네릭 collect라고 하는 메소드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요렇게 할 때 요런 식으로 적어 주는 거. 요거 적는 걸 우리가 터보 PC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우리 예전에 이거 뭐 터보 PC 한번 얘기를 했었죠? 터보 PC. 터보 PC. 그러네요. 자, 그리고 요렇게 터보 PC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다르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하니까 요렇게도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입을 여기다 앞으로 옮겨 놓은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왜 이런 타입을 적어줘야 되는지, 타입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예를 갖다요. 어떤 예를 갖다 하니까 type annotation needed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니까 이 collect가 return할 수 있는 값, return 값이 보시면은 이렇게 b라고 돼 있는데 이 b는 from iterate라고 하는 trait.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이러한 iterate라는 거 아시겠죠? trait라는 거 아시죠? iterate를 implement한 타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b가 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은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죠. 그죠? collect는 generic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타입을 지정하지 않으면, 지정해 주지 않으면 컴파일러가 이 collect로 return할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